그걸 피하지 못하고 밟아서 뒤로 튀게 해서 뒷차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앞차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 아닌 때도 있죠. 앞차와 너무 가까이 갔으면, 즉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뒷차에게도 약 한 20 내지 30% 정도 책임은 있습니다. 어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강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고속도로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온 바람에 차가 한 대 쓰고 뒤오던 차는 그 차를 피하다가 핑그르 돌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 과연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 강아지한테 살펴보도록 하죠. 물을 수도 없고요. 강아지 주인. 저 강아지 한 마리가 고속도로로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검은색 승용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앞에 들어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급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핑그로 돌았는데요. 이번 사고는 결국은 흰색 승합차의 100%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흰색 승합차도 억울하지요.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까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주인을 찾는다면 그 주인에게 50%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제보 영상은 울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차선이 하나가 공사하면서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제보자가 주행하고 있는 길은 공사 때문에 1차로가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끼어들더니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제동을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았는데 자꾸 몇 초 만에 뒤에서 포털이 와서 박았어요. 이번 사고는 1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고 제보자 차량이 멈추는데 제보자 차량 뒤에 있던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그 범퍼 부분하고요. 바퀴 축 그쪽도 좀 찌그러지고 프레임도 휘어서 지금 수리 보내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차량이 여기저기 망가져서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뒷차 100%입니다. 제 뒷차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트럭이 100% 책임을 인정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앞차랑 충돌이 없었는데 결국 그 차를 피하려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랑 충돌이 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앞차는 책임이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처음에 껴든 차 때문입니다. 그 차만 없었다면 제보자가 멈추지도 않았을 거고요.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지도 않았을 거죠. 그렇죠. 이번 사고는 덤프트럭이 제보자 차량에 대해서 100%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끼어든 차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하면서 부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고는 덤프트럭과 끼어든 차의 과실은 끼어든 차가 한 30% 정도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보자 차량이 서서히 좌회전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던 버스가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버스를 보고 피했지만 오른쪽에 서 있던 불법 정차된 버스랑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제가 좀 멈췄거나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던 버스는 자기하고 충돌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 차는 과실이 없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 비접촉 사고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딪혔느냐 부딪히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죠.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그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이 사고는 버스에게 70%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밤이었다면 10%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낮에는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10%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 쪽에 과실을 물을 경우에 그때 당시 버스에 있었던 승객들하고 버스 기사를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주 건장한 어른이 딱 서 있는데 3살짜리가 옆에서 툭 붙으니까 그 건장한 어른이 나 입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정도 사고로 버스 승객이나 버스 운전자는 다칠 수도 없죠. 가짜 환자죠. 나이롱 환자